여보세요. 언니 오늘 못 땡겨요? 네, 오늘 낮술이야? 언니 우리 항상 낮술 아니었어요? 남바원 언니. 진짜 나오셨네요. 다시 남바원. 낮술은 샴페인이지. 어, 샴페인 준비해요? 어? 너 샴페인 있어? 어, 우리 집에 없는 거 없잖아요. 어, 술장구 너무 좋다. 아, 샴페인 그러게. 있어요. 샴페인이 오히려 좋은 게 있고. 어우 너무 기특하다. 무슨 주류 백화점 있냐? 써니 백화점. 네, 오늘 물건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요, 손님. 어. 네, 아, 우리 VIP이시니까. 꿈꾸던 삶이다. 당장 가야겠네요. 네,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언니 빨리 와요. 갈게. 네, 언니 이따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강박이나 집착이 있는데 저장 있잖아요. 저장 강박이 있어요. 좀비가 나타나든 역병이 창궐하든 나는 내 집에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지낼 수 있는 아, 벙커. 저장. 벙커. 그래서 술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많은 집인 거지. 아 언니 샴페인이 또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비싼 샴페인밖에 없네. 에이 뭐 우리 언니한테 그 정도 아깝지 않지. 안 아까운데 안 아까운데. 아, 내가 축하할 일 있으면 딸려 그랬는데 한번 갑시다 또. 아, 플렉스 제대로 해야지 또. 야, 돔씨 뭐... 꺼내셨구나 돔씨. 언니 오기 전에 청소나 해놔야겠다. 뭐? 마셔봐, 마시면 돼. 아침부터? 터지는 거 아니겠지? 와, 아침에 따뜻하게 마시는 거예요? 아, 저걸 왜 돌려 주세요? 아니, 맥주를 우와. 데워 드시는구나. 우와. 3분 기다리랬어, 3년. 저 맥 그 오븐 청소하는 거잖아요. 아, 청소해야 돼, 청소. 습기로. 아, 진짜. 대원선도 마실 것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 봤어. 신데렐라는 어려웠어. 어, 맥주 냄새 나고 좋은데? 아, 이게 그 전에 친구들이 놀러 와서 뚜껑 딴 거를 못 보고 새 걸 또 따서 계속 따서. 나중에 청소할 때 제일 속상하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4대 1. 너도 한 잔해. 어? 화투한테 마셔. 주면은 저게 또 되게 좋은 아, 가봅시다. 아유 우리 상추 애기들. 우리 두루비 두릅뚝뚝뚝. 아유 우리 블루베리 남은 거 좀 더 줄까? 언니 보려면은 그러면 얼굴에 화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갑자기 옷 갈아입었네. 원피스를 입으셨어. 언니가 또 온다 그러니까. 야 잠깐만 너 뭐야? 왜 그런 옷 입고 있어? 언니 어서 오세요. 그러게요 언니. 꽃가루 좀 입어봤어요. 어머 처음 봐. 아 언니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아니 처음 봐 진짜. 응 맞아. 어머 어서 오세요. 와 아시아의 별이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의 저 나름대로는 절친 가수 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소녀들의 우상이었는데. 안녕 서구마. 언니 언니를 야, 위해서 또 어디 갔어? 샴페인을 또 내가 또 시원하게 해놨어요 언니. 진짜? 응. 야 근데 아유. 여기 등에 이거 어디 갔어? 등에 받치는 등받이 하나? 그거 다 내가 거실 넓어 보이라고 저기다가 숨겨놨어요, 언니. 너 이런 식물 없었잖아. 이것도 언니 온다고. 다 알고 계시네. 너무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식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식물이 깜짝 놀랐대, 맥주 처음 먹어보고. 급하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쵸, 그쵸. 언니 올 때, 들어올 때 입구에 못 봤어요? 꽃다발 이거 해놨는데, 여기만.
야, 이거 약간 약간 리조트 느낌으로 약간 언니. 야, 진짜 너무 깨끗해서 놀랍다, 놀라워. 뻥이요! 우! 야, 평소에도 이렇게 좀 깨끗이 하면 안 돼? 내가 언니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여기 비타민 어디 갔어? 몰라. 숨겨놨어. 나 언니 부른 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 쟤는 언니를 괜히 불렀다. 아,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왔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평소에 이쁘게 하고 살아요. 이러면서. 처음 와서 감탄도 좀 해주고. 네, 이렇게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아, 아니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낯설 좋다. 야, 어떤 성공한 커리어만 둘의 낯설이 진짜. 아, 멋있다. 평소에도 이러고 있을게. 평소에도 이러고 있어. 내가 언니 그 얘기 할 줄 알았다니까. 평소에는 저렇게 안 하고 만나면 이제 소맥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아 씨도 그래도 술을 잘 하시나요? 아우, 언니는 주당이죠. 아, 그래요? 네. 써니 씨는요? 저는 그냥.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오빠.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오빠. 제가 뭘 봤는지 뭐 어떻게 알고. 야, 오늘은 나의 이상 데이예요. 어, 야, 그럼 배달 음식 안 먹는 거야, 오늘? 약간. 저게 내 이상이야, 언니. 소뜨거? 언니가 또 국물 좋아하니까 쌀뜨물로 한번 끓여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럼 오늘 메뉴는 두 개. 편백나무찜 괜찮다. 괜찮죠. 그냥 넣고 찌면 돼. 살다 소스만 잘 만들면. 그 요리하는 걸 다 보네. 언니 그러면 나의 이상은 언니가 아무것도 하지 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 저기 그냥 앉아서 그냥 우아하게 샴페인 이렇게 한잔 하면서. 근데 왜 아침에 두 개 꺼내? 내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 알았어,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상과 현실이 꼭 같지만 않더라고. 내가 오늘 봤는데. 아, 역시. 아, 그래도 또 언니가 맞춰주시네요. 좋네. 언니의 원하는 어떤 그 비율, 배율 이거를 해서 하면 돼요, 언니. 금방. 나 엄청 열심히 한다고. 내가 그러면 세팅 다 해놓을게요. 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언니. 야, 뭔가 비주얼이 언니가 한 어디 거예요? 고급 일식집에 있을 것 같은 야,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지금 거의 다 끓었거든요. 네. 수제비를 뜯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초대를 받아. 저 결국엔 노동하고 가는 거죠. 수제비 뜨는 게 진짜 어려운데. 언니 망했어, 망했어. 뭐야? 다시 쓰지 언니. 마. 소감 좋아. 아, 언니 싱겁게 드세요? 난 싱겁게 먹어. 아, 나랑 진짜 달라. 왜 싱겁게 먹어? 몸에 안 좋으니까. 아, 진짜 이 언니는 진짜 나랑 속말 안 맞네. 오우. 정반대인 게 너무 많아. 오. 가만히 있어. 언니, 가만히 있어. 나 믿어. 가만히 있으라면서 계속 시켜. 아니, 수제비 뜯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느끼면서 먹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를 넌 믿어. 넌 너무 외식을 많이 했어. 시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네. 싱겁게 먹어라, 아가야. 언니야, 그리고 저때 컴백킹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이러니까. 맛소 쓰지 말고. 언니, 혀는 솔직해요. 뇌는 건강한 걸 쫓잖아요. 혀는 솔직해요. 뇌는 건강한 걸 쫓잖아요. 혀는 솔직해요. 나 한번 먹어봐도 돼? 언니. 뭔가 묘하게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아니, 간장! 아니, 간간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나 드림 너무 좋아. 저리 맛있어. 오빠! 간장 좀만 더 넣자. 거봐! 싱겁다니까요, 저것도. 소금이 아니라 간장 취향이시네. 아니, 언니가 싱겁게 먹는다길래 내 간보다 살살했지. 반 스푼. 다 넣어도 될 것 같... 아니. 어, 그래. 이 언니 봐. 내가 말했지. 혀는 솔직하다고. 아시다니까? 혀는 솔직하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에이, 진짜 이 언니. 오, 미쳐버리겠네. 맛 좀 보자. 궁금하다. 아니, 오랜만에 한번 풀어줘야 돼. 맛있어? 언니, 나 무조건이지. 앉아있어. 됐지?
괜히 김혜자 선생님이 그거 선전을 하셨던 게 아니야.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가 고향이다. 이거 고향의 맛이다. 언니 저희 가서 앉아 있어. 왔어, 왔어. 거기까지만 떼고 언니 가서 앉아 있어. 왔어. 언니 수제비가 예술이네. 됐어. 끝났어. 찜도 다 됐어. 우와 현미나무 냄새 엄청 좋다. 그치? 와, 어머 나 어떡하냐. 저 기름이 밑으로 쫙 새가지고. 채소에 이제. 네. 와. 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해 먹는다고? 고향의 맛 수제비. 아, 다 됐습니다. 비주얼이 기가 막힙니다. 야. 자, 드시죠. 먹어봐도 돼? 그럼. 난 일단 이마시아가 너무 궁금해. 수제비? 고양이 맛이지 뭐. 충분히 육수가 맛있었어가지고. 맛있어. 아, 저 차돌 너무 궁금하다 맛있어. 맛있어요. 해서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주당들이 또 안주를 잘 가리고 맛있는 음식 좋아한다고. 너무 맛있어. 너무 괜찮네? 맛있어. 유나다. 여보세요? 오이. 어 진짜 리얼로 전화 온 거예요? 유나. 우리 밥 먹어. 언니랑 나랑 밥 먹어. 네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이따만 아니고? 아 예. 너무 잘 알아. 아, 나를 너무 잘 알아. 대박 잘해. 비주얼 보면 난리 나. 야. 어디서 사가지고 거기 통에 담은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사기야. 만드는 과정 봤어요 잘? 같이는 안 들었다. 또 술 마시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부터 마시고 있었어. 만취 멜로디야. 셋이서 좀 자주 모이고 하는 게 주량이라던가 아, 중요해. 주종이라던가 그리고 식성? 이런 것들이 성향이 좀 비슷해서 진짜 중요해.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할 때는 좀 셋이 자주 보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이거나 보언니네에서 모이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좋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직업군에 다 서로 딱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게다가 주량도 비슷해. 진짜 얼마나 든든한 동료예요 사실. 시간 되면 놀고 싶다 하면 언니들 놀아주세요. 써니 언니네서 뭐예요? 와, 나 오늘 언니 맞아. 지문 등록 해주기로 했거든. 아, 지? 그러니까 언니랑 이렇게 그냥 시간 맞춰서 와. 알겠어요. 조만간 놀러와잉. 네. 오케이. 탄수화물을 DP하는 나에겐 너무나 딸기야. 언니는 항상 관리를 하죠? 이게 20대 때 몸이랑 30대 때 몸이 다르더라고. 술을 먹어도 의상이 다 맞고 맞아 맞아. 야식을 먹어도 다 의상이 맞았는데 맞아, 맞아. 이제는 하루만 야식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 나의 옆구리가 달라지는 느낌? 아, 또 춤추고 계속 무대에 쓰고 달라져. 하니까 자기 몸 상태를 계속 볼 거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의상 입고 부지런해져야 되더라고. 너무 느껴요, 언니. 저도 32이라서요, 언니. 써니 씨는 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올해부터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예 안 하다가? 그전까지 안 하다가. 그 헬스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재미없는데 남산공원 가시면 새해와 대화하면서 평행봉은 어때? 평행봉 같이 갈래요? 산책? 진짜? 제가 이따 번호 따려고요. 네, 번호 따세요. 왜냐면 아까 씻다 그랬어, 규리 언니. 동네도 가깝고 맞아요. 공원 가서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두 사람. 같이 놀래요. 아니, 나는 이번에 20주년 앨범이 나오잖아. 타이틀곡 때문에 선생님이랑 엄청 싸우고 막 또 싸웠어요? 어? 그... 아니, 나는 이번에 20주년 앨범이 나오잖아. 타이틀곡 때문에 선생님이랑 엄청 싸우고 막 새벽 4시까지 막 이러다가 누구 편에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형님 싸웠어. 근데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데뷔한다고 선생님하고 영진이 오빠랑 막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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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그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야. 아이디 PSB를 만들던 그때 모습. 그런 거 보면서 와 우리 참 음악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구나. 20주년 앨범 12월 1일이라고 맞습니다. 언니도 20주년이나 됐고 최애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 곡 중에 있지. 나는 온유언이 제일 좋아. 내가 되게 하고 싶은 퍼포먼스가 확실했었거든 그 노래에서는.
바나나 진짜 맛있어. 제 오디션 곡으로 많이 했어요. 넘버원 그런 거. 음악이 제일 나랑 잘 맞는 일인 것 같아. 근데 넌 노래 안 해? 이게 항상 마음의 숙제처럼 남아있어요, 언니. 왜?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게 왜 잘 모르겠냐면 난 지금까지 항상 팀이었잖아요. 팀에서 내가 했던 건 항상 다시다 같은 거였어요. 어우, 어마어마한 다시다. 아까 고향의 맛 같은 필요한 느낌에 팀 색깔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시는 거였는데 좀 더 인위적인 맞아, 보컬링을 맞아. 원해서 내가 그냥 부르면 보컬 디렉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어? 왜 이렇게 심심해졌지? 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목소리인데 이거를 심심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 내 목소리가 심심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예전부터 그랬잖아. 너 계속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보컬리스트로서 그래, 써니가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있고 굳이 자기가 아닌 척을 하지 않고 본연의 목소리를 드러냈을 때 너무나 매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었어. 고마워요, 언니. 그런 말을 해줘서. 아 근데 네. 솔직히 진짜 써니가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네. 그래. 그냥 우리 그냥 아 되게 귀엽고 매력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또 뭔가 솔로라고 막 이런 생각하면 또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솔로 앨범이 없는 멤버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이제 방학 숙제는 아직 안 했는데 개학일은 다가오는 느낌에 계속 쫓기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네. 어떻게 오늘 삼촌한테 카톡 하나요? 삼촌 나 싱글 하나만. 아니야. 매니저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냥 차라리 우리 회사 부서 분들과 함께 으쌰으쌰를 하는 게. 야 그래도 오늘 이렇게 초대도 해주고 너무 고맙다. 응. 너무 다행이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언니. 아 너무 좋다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이. 맛있었어. 아, 집에 찾아왔네. 야, 야 대박. 나야 나. 야 열어봐. 야. 이 친구는 저의 17년 지기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의 17년 지기 짱 찐친. 모든 걸 다 알겠네 서로. 아, 저 뒤에 안. 안녕하세요. 방청객. 17년 지기 친구들이 5명이 있어요. 다 학창시절 중학교 친구들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딱 튼튼한, 든든한 친구가 그렇죠. 있으면 네, 정말 가족만큼 너무 소중한 네.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에요. 야, 와, 짱티. 아, 저게 좀 너무, 와. 너무 좋아요. 뭐 필요하지? 맛있어요. 앞접시? 언니, 어떻게 해? 일단 맥주 하나를 딸까요? 그럼 하나만 꺼내. 어 일단 이거 섞는다 나. 어. 코를 팍 때리죠. 내릴 수 있어. 너무 많이 안 오지. 기도 하고. 너무 맛있지. 아 치면 어떻게 해 지금? 여기 진짜. 이거 진짜 어제도 먹었어. 내용물이 아주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여기. 단추 좀 줘. 살 것 같아. 친구들이랑 맨날 모이면 이렇게 양장피를 자주 시켜 먹어요. 좋죠. 너무 맛있어. 이거는 맥주로 마셔야 되네.
이렇게 청량하죠. 윤아 씨 빨리 일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페인트와 페인트 술 중독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아, 근데 친구끼리 한잔하면 좋죠. 좋죠. 네. 제일 마음 편하고. 소주로 좀 닦아? 귀엽다. 아, 메뉴가 너무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아, 네. 근데 분위기가 되려면 조금 간장치 먹으면 난 딴 것만 그거 해줘. 아, 이거 아끼고 아껴서 아, 드라마에 그래? 써먹어야 되는 거. 아, 그래? 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건 친구들 만났을 때 핸드폰에만 담겨 있는 모습이었는데 최초 공개죠. 친구들이 알려준 거예요. 요즘 이렇게 소주병을 따는 게 있다더라. 영상을 한번 제가 봤더니 춤출 때도 이렇게 안무 영상 보면서 춤을 딴다고 하죠. 안무를 따는데 그거를 해본 경험이 땄어요,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네. 몇 번 보니까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었어가지고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 술 되게 잘 드시나 봐요. 요만큼 내면 되나요? 몇, 네. 몇 병이나 주량이 그냥 어떻게? 주량을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할 건 하고? 네. 오늘 소주 먹었다가 너무 취할 것 그래요. 같아가지고. 소주 먹었다 저기 눈 부어야지. 윤아 씨 이거 주류 광고도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주류 광고는 아직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네. 아, 또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아,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맞죠? 이거네. 이거는 이거네. 근데 되게 빨리 마른다. 자꾸 걱정을 괜히 했는데? 마르니까 색이 좀 더 연해졌어. 그래서 예뻐. 예쁘다. 더 뭔가 매트해. 아니 거의 지금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네. 연락 주세요. 언니 지금 명함 하나 팔까? 그니까. 더 마르고 있다. 아예 안 해도 됐네. 완전 다 말랐네.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예쁜 색깔이야. 아 이렇게 있다가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먹으면 진짜 좋겠다. 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디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진다니까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청사가 다 같이 모여서 네. 여행을 한번 가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네. 부산 여행을 갔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얘기를 하다가 겨우겨우 성사가 되더라고요. 나 지금 퇴근 이제 퇴근 할랑말랑하겠다. 얘들아. 내가 맨날 너네한테 너무 막 일하는데 귀찮게 할까봐. 얘들아 안 놀러 올래? 그니까. 근데 진짜 20대 초반에 너랑 논 기억이 없어. 맞아. 그지? 나 20대 초반에 진짜 일만 했던 기억이야. 나는 이제 멤버들이 있으니까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위안 위로가 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또 그 일을 할 땐 또 그렇고 또 일 안 할 때는 또 너네한테 그런 것도 있고. 아 무서워. 나는 20대가 되고 나서 더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요즘 네가 놀자고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너무 20대를 정신없이 막 보내오다 보니까 정말 사소하게 그런 거 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저한테 집중을 하면서 저를 알아가보는 시간?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